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면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왕 되신 주님의 통치가 임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왕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왕의 임무와 역할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안아주심 속에서 이 광야를 걸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요,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바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없이는요, 걸을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광야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사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거절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능력만으로 이 광야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의 손을 잡으세요. 너무나 인생에 두렵고 떨리면 주님의 품으로 파고드세요. 안아달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어린아이가 갖는 신앙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왕은 앞서 나가서 싸웁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도 언제나 앞장서 나가서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장서 행하시며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널 때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도 이제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선봉에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신 주님이 서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